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봄입니다, 봄. 봄에 여러분들 입맛 없으시죠? 채소 코너에 있는 거 아무거나 써서 물에 씻어서 뚝딱 그냥 묻히면 되게 오늘은 겉절이 한 문장 만들어가지고 만든 것들. 봄이에요, 봄. 봄입니다, 봄. 이제는, 그렇죠? 봄에 여러분들 입맛 없으시죠? 그래서 봄에 보통 마트에 가시면 채소 쪽에 되게 화려합니다. 먹을 것도 많고 나물도 많고. 근데 그림의 떡이죠. 누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해드시면 돼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겉절이 있어요. 채소 코너에 있는 거 아무거나 써서 물에 씻어서 뚝뚝 뜯어갖고 그냥 무치면 되게 오늘은 겉절이 양념장 만드는 걸 알려드릴게요. 맞는 겉절이. 이게 겨울동이에요. 사실 겨울이 한창인데 그래서 저희가 만남의 강당에서 겨울동이라고 그랬어요. 봄동이 아니라. 지금 이제 끝물이에요. 봄은 사실 제일 맛있을 때가 겨울인데 그럼 봄동 있고 미나리. 미나리 중에서 돌미나리, 밭미나리. 물에서 키우는 거 물미나리 말고 그런 거. 그다음에 참나물. 이외에도 뭐 배추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그거 무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갖다가 씻어서 뜯어서 아니면 잘라갖고 그냥 무치시면 바로 밥반찬도 되고 밥 비벼먹으면 비빔밥도 되고. 간단합니다. 양념 재료는 깨. 깨를 여기서 포인트는 이따 알려드릴게요. 고춧가루, 간마늘, 설탕만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액젓. 겉절이 맞는 겉절이 양념장이기 때문에 액젓인데 오늘 저는 멸치 액젓 썼어요. 그리고 파. 일단은 파를 잘게 잘게 썰어주세요. 자, 파를 잘게 잘게 썰어주세요. 다져도 돼요. 파를 썰어서 양념장 만들 볼에다가 넣어주시고 되게 쉽습니다. 나머지는 계량한 대로 설탕.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황설탕은 상관없어요. 황설탕, 백설탕 다 똑같아요. 백화도 하다 보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게 그렇지 장난삼아 물어보시는 줄 알았는데 대용품들 있잖아요. 스테비아 있죠? 설탕 대신 쓰는 스테비아. 스테비아는 전 안 해봐서 모르고 그거랑은 안 맞아요. 그 양 이만큼 넣으면 큰일 납니다. 물엿은 가능해요. 물엿을 넣으실 거면 설탕 양보다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조총물엿, 이온물엿 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액젓. 액젓은 저는 지금 멸치 액젓 쓰는데 참치 액젓, 까나리 액젓 다 괜찮고. 간마늘. 마늘 파우더는 안 해봤어요. 뭐 비슷하게 마늘 파우더 쓰실 거면 뭐 두 배 이상 쓰셔야겠죠.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굵은 거하고 고운 건데 지금 거의 굵은 색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액젓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섞어주고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뭐라고 했죠? 깨소금 저기 있는 거. 여기서 깨소금을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넣어주는 거하고 빻아서 넣는 거 확 달라요. 절구집에 하나씩 사놓으시면 좋아요. 가끔 이렇게 들으면 청아한 소리도 들려요. 이렇게 정신이 혼미할 때 깨를 이렇게 갈아주면 되게 고소해요. 통깨 넣는 거하고 가른 깨 넣는 거하고 달라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아낌없이 깨를 듬뿍 넣고 갈아서 여기에다 깨를 넣는 순간 그럴싸한 양념장 같아져요. 자, 만약에 조미료 쓰실 거면은 한 꼬집인데 대략적으로 한 5분의 1 주간이나 되겠나? 예, 이 정도. 만약에 안 쓰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안 쓰셔도 맛있어요.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액젓하고 설탕이 있으면 충분히 맛이 나요. 근데 있으면 이럴 때 뭐 집에 놔두면 썩어요. 썩진 않아요. 네. 자, 이렇게 양념장 만들어진 거 이거 놔두고 쓰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러면 뭐 할 거냐면 뭐 해볼까요? 미나리? 봄동? 미나리부터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내가 좋아하는 크기. 미나리. 봄동을 좋아하시면 봄동 씻어서. 정해진 법칙 없어요. 그냥 대충 찢으면 돼요. 네. 참 성의 없지요? 원래 겉절이 성의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막 이렇게 찢어도 돼. 이렇게. 참나물도 요새 맛있을 때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터프하게 안 끊어지네. 아이 쪽팔려. 자 이렇게 준비해놓고 그냥 묵히기만 하면 돼요. 장갑 없으면 안 껴도 되고. 근데 여기서 묻힐 때 참기름이 있어야지. 그렇죠. 참기름을 미리 안 넣는 이유는 묻힐 때 넣어야지 향이 좋아요. 네. 미리 넣으면 참기름 향이 여기 묻혀요. 묻힌 무슨 뜻이야. 네. 아직 따로 넣는 게 낫다는 뜻이에요. 조금 넣어주고 그냥 묻혀주면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짜요. 참기름. 입맛이 막 살아요. 미나리. 참기름. 이렇게 세 개나 부셨는데 이만큼 남았죠? 몇 번을 더 해도 되지? 자 이렇게 준비된 거를 가운데 몸통 한쪽에 미나리 뚝딱 완성이죠. 뭐 이거 진수성찬이지 뭐 그쵸? 순식간에 뚝딱하고 봄이에요 봄. 사진 안 찍겠죠 그치? 막 비벼 먹고 싶어져요 진짜. 고민해보시고 잘 판단하세요. 입을 거냐 말 거냐. 먹기는 편하겠네. 근데 전 안 비빌려고 하나하나 향을 즐기면서 먹어요. 봄에 딱 맞는 반찬입니다. 근데 고기 와서 같이 먹고 싶어. 어쩔 수 없나 봐요. 참으세요. 가끔은 이렇게 건강한 식사 드셔야지. 오늘도 저녁에 고기 먹겠는데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 응? 정신이 맑아졌는데 떨어뜨렸네. 네. 맛있게 드세요. 입맛 찾으세요 봄에.